오늘은 겉방입니다. 키우는 거랑 애 낳는 거랑 두 번째는 뭐 한끼. 오늘 추워 죽을 것 같아요. 집 가고 있어요. 나온 게 아니고 들어가고 있어요. 차가 진짜 너무 많아요. 차가 안 간다 그래가지고, 죄송합니다. 차가 안 간다 그래가지고 차를 버렸어요. 저쪽 가면 이제 제 차 있으니까 제 차 가지고 가실 분 제 차 가져가세요. 오는 건 안 보이네. 너무 추워. 제가 원래 여기 역에서 내리면 안 되는데 제가 차를 버린 곳이 그 호선이 어쩔 수가 없이 먼 곳에 내렸습니다. 여러분 지금 댓글을 잘 못 봐요. 소통을 잘 못합니다. 자, 앞에 또 시민들도 많이 계시고 시민분들이 저도 제가 할 길이 있으니까요. 와, 이거 진짜 오늘 날씨가 살벌하네요. 내일도 더 춥다고 그러던데. 나 이거 집 가는 길인지 잘 모르겠네. 으아, 진짜. 너무 멀다. 손 바꿨어요. 손 바꿔치기. 이게 또 지나가시는 또 시민분들 얼굴 안 비치게 지금 최대한 조심해서 잡고 있어서 각도가 좀 그렇습니다. 이게 여러분들 좋아하는 얼박샷인가? 정말 욕 나온다, 날씨가. 우와. 제 목소리는 잘 들려요? 집 제대로 가고 있어요. 전 집에서 이제 나올 때 헨젤과 그레텔처럼 팝콘을 하나씩 길바닥에 두고 갔습니다. 그래서 팝콘을 지금 보면서 걷고 있는 거예요. 집 가고 있어요, 지금.
와 진짜 근데 차 안 타고 오길 너무 잘했다. 차가 진짜 움직이지 못하네. 벤츠. 벤츠? 벤츠 좋은 거잖아요. 그래서 보여줬어요. 좋은 건 나누고 하라고 전 배워가지고. 와, 이 싱싱이가 얘 여기 뿌리 내렸어. 어떡하냐. 버린 차는 공영주차장에 있어요. 공영주차장이 영어로 뭔지 알아요? 다이나소어 파킹. 아, 추워. 손 바깥치기. 와, 진짜 많이 쓰였어. 여기 보세요. 이게 어느 정도 깊이냐면 이 정도. 와 장난 아니었어요. 차들이 가질 못해. 싱싱인데 얘도 뿌리 내렸다. 얘는 뿌리 내렸으니까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. 아 추워. 난리야 난리. 여기로. 오 마이 갓. 신호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쪽이 아닌 것 같아. 아 여기가 맞나? 아니 원래 지하철을 가끔씩 타는데 제가 원래 타던 그 호선이 아니라 가지고 저는 보통 비 내리는 호남선 타거든요. 근데 오늘 눈이 와가지고 그걸 못 탔어요. 우와. 아니 이 겉방을 2700분이나 그게 보실 게 아닌데 이거는 한 1000분짜리거든요. 1700분은 그 뭐 할 일 하시는 게 낫지 않나. 좀 부담스럽습니다. 아우디. 아, 추워. 이거 봐요. 도로가 차선이 안 보여. 차선이 안 보여.
아이고, 아이고, 옆에 차가 지금 갑자기 후진을 때립니다. 어이, 차 밀린다, 차 밀린다. 힘내세요. 힘내세요, 힘내세요. 됐다. 아, 신발도 다 젖었어. 어? 그림자 보이네? 이게 보일라나? 어, 보인다. 아, 이쁘다. 뭔가 같이 걷는 것 같죠? 아, 보면 이쪽 저희가 있는 방향 말고 이쪽 방향에서 왔었어야 되거든요. 근데 이쪽 방향은 차가 다 막혀가지고. 아, 진짜 안 움직이네. 이제부턴 저희 집 근처가 나와가지고 주위의 풍경 말고 저 위주로 찍겠습니다. 원래 그 프라이버시라는 게 또 있거든요. 저의 이런 집 이런 거는 또 이제 저희 또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아, 추워라. 아니, 오늘 또 에어팟도 안 가져와가지고 바보처럼. 꼭 필요할 땐 에어팟이 없고, 에어팟 안 듣는 날엔 에어팟을 또 찾아다녀요. 지금 얼마나 했죠? 라이브? 한 15분 이상 된 것 같은데. 몇 분 됐어요? 14분 정도? 딱 한 20분 정도 걸리나 보다. 아, 이런 구급차도 많이 다니고, 이거. 자, 뭐, 여기저기 사고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. 조심하세요. 아, 이거 뭐, 사람 건너는 신호등도 어딘지 안 보여요. 사실 보여요. 손 바깥치기. 아니, 사실 오늘 이렇게 밖에 오래 있을 일이 없어가지고 롱패딩을 안 입었는데, 꼭 이럴 때는 걷게 돼요. 그래서 더 재밌어요, 사는 게. 롱패딩 한번 또 입어야 되는데, 이런 날. 그러면 진짜 무적이거든요. 그거 아시죠? 연예인 롱패딩. 셀럽 롱패딩. 아, 그거 한번 입어야 되는데.
지났네. 아, 아이고. 웅패딩 아니에요. 고관절 패딩. 고관절까지 따가워요. 와, 나 이렇게도 보이네. 와, 아니 집을 지난 게 아니고 그 신호등을 하나 지나쳤어요. 그러면은 다시 저 멀리 있는 신호등을 건너고 다시 U턴해서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. 뒤에 건물이 보여요? 어, 근데 여기 집 한두 개도 아니고 집 오시면 어떡하지? 쫓아낼게요. 어, 죄송하지만 만약 집까지 어떻게 알고 오셨다, 아, 쫓아내겠습니다. 아, 신호등이 이게 이거 길이 또 안 보이니까, 그리고 차들이 신호인지 안 보이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차길인지 신호등인지 안 보여가지고 제가 아까 지났나봐요. 아, 112를 부르시라고. 112를 왜 불러요? 제가 경찰인데. 미란다 법칙을 고지하고. 아니, 여러분들 집에 오신 적 한 번도 없어요. 그냥 건물 보인다고 해서 한 얘기니까 진지하게 안 받아들이셔도 됩니다. 어차피 근데 막 옛날에 방송에서 우리 막 사는데 외관도 찍고 그래가지고 찾으려면 너무 쉽게 찾지. 그냥 해본 소리예요. 와, 그러네. 많이 쌓였네. 와, 나 진짜 차 찾으러 어떻게 가냐. 아, 이거 내일 아침에는 갈 수 있으려나? 약간 전구처럼 T에서 불이 반짝하는 느낌이죠? 여러분, 진짜 웬만한 손으로 써드리고 싶은데 제가 또 발로 쓴 점 상당히 또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. 여기가 사실 저희 집 바로 앞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길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. 와, 여기서 진짜 눈썰매 타도 되겠다. 여기 경사가 좀 있거든요.
약간 진짜 역에서 집까지 오는데 거의 진짜 무슨 에베레스트산 등산하듯이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. 눈썰매 방송 해주세요. 독특하긴 하다. 여러분, 전 이제 저희 집 거의 바로 1층 앞입니다. 여러분들, 제가 집 올 때까지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, 눈이 보이나? 아무튼 전 들어가서 여러분들 따뜻하게 씻고 좀 휴식을 좀 취해야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 하여튼간에 눈이 오는 지역에 계신 분들은 뭐 또 걸으시느라 운전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, 눈이 안 오는 지역에 계신 분들도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이런 데서 그냥 밖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생이죠. 아무튼 너무 고생하셨고, 내일도 눈이 어떻게 또 될지 모르니까 눈길 조심하시고, 내일 뭐 일이나 뭐 이런 또 약속이나 학교 뭐 꼭 봐야 될 일들이 있으신 분들 조금 더 일찍 움직이시고, 웬만하면 또 집에 계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. 전 이만 들어가겠습니다.